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참여자 사례 관리 문서에 개인 비방성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폐광 대체 산업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에 뛰어들면서 주민 동의와 송전시설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납북어업인 1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소멸기획보도 세 번째로 외지 청년 유치 이후 생기는 다양한 갈등 관리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